가요계를 회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는 소속사와 전속계약, 정산 갈등 문제이다. 이 이슈의 중심에는 그룹 5050와 판타지 보이즈에서 떠난 유준원이 있다. 우선 5050 멤버인 세나, 시오, 아란, 키나는 작년 6월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해 정산 자료 제공 의무 및 멤버의 건강관리 의무 등 계약 이행 미달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 구조로 매출 누락이 없었으며 외부 세력의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의혹이 지목된 외주 업체 더기버스와 대표 안성일은 사실 무근을 주장했다.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5050의 가처분 신청은 8월에 기각되었다. 멤버들은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고 이 항고 역시 10월에 기각되었다. 키나는 항고를 취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로 돌아온 키나는 데뷔 1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직접 손편지를 전하며 지난 1년 동안의 성장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5050는 키나를 제외한 세나, 시오, 아란이 더 이상 그룹 멤버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어트랙트는 3명에 대해 속계약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했다. 어트랙트가 요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 회복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앞둔 유준원도 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받았다. 소송 비용도 유준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 판타지 방과 후 설렘 시즌 2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이유로 팀을 떠났다. 법원은 대부분의 계약 내용이 표준 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며 특별히 불리한 조건이 없다고 결정했다. 5050와 유준원의 이야기는 중소의 기적을 이룬 팀이었지만 내부 갈등과 소송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처한 사례로 남았다. 이들의 분쟁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거래 규칙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